이제 실전 데이터를 시각화한 것인데요. 위스콘신 유방암 예측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사이킷런에 내장된 것을 사용했습니다. 사이킷런을 끌고 와주고요. 거기에서 유방암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클래스가 이렇게 사이킷런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판다스 기반 데이터를 쉽게 분석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여 위의 데이터를 변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변형 코드를 실행해 주고요. 변형을 쓰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찍어봐야겠죠? 정보를 찍으면 이렇게 세포에 대하여 각종 평균들이 있고, 오차율이 나와 있고, 뭐 최하율도 나와 있고, 저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타깃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의 헤드로도 한번 찍어봐야겠죠? 그래야 값들을 알수 있으니까. 헤드를 보면 이렇게 평균들 나와 있고요. 맨 오른쪽에 타깃이 나와 있는데, 0이 정상인 거고, 1이 이제 암 환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다 정상만 나와 있네요. 그리고 혹시 모를 결측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드랍 NA로 받아주고요. 인포도 한번 다시 찍어볼게요. 인포 개수가 569개로 위와 동일하니까 결측치는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암 환자부터 한번 파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카운트 플롯을 쓰는 게 한눈에 보기 좋고요. 저희는 지금 데이터 프레임에 대하여 X는 타깃입니다. 찍어보면은 정상 환자가 200명 조금 넘고 암 환자가 350명 가까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한 숫자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수명으로 하나 받아주고 다 레이블 붙여줍니다. 컨테이너고요. 컨테이너에 첫 번째를 받아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정상 환자가 212명, 그리고 암 환자가 357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볼 것은 종양의 스무스니스와 에이리얼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두개다 평균 값으로 비교를 해볼 것이고요. 여기선 카운트 플롯보다는 스캐터 플롯을 쓰는 것이 조금 더 예쁘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펼쳐져 있는지 봐야 되니까요. X에 민 넣어주고요. A가 넣어주고 Y에 민 스무스니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스무스 넣어주고, 여기서 휴를 반드시 타겟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암 환자와 정상 환자를 비교할 수 있겠죠? 여기서 보시면 타겟 0이 파란색이니까 정상 환자가 파란색이고 주황 색깔이 암 환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평균 면적이 한750 정도일 때, 750보다 작으면 암 환자가 많고요. 민 스무스니스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히트맵도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히트맵 하시고, 코릴레이션을 저희가 확인할 거니까 코릴레이션 찍어주시고, 노테이션을 일단 펄스로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레이블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피처가 많으니까 일단 노테이션 끄면은 상당히 많죠. 이게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30개이기 때문에 딱 봐도 또 30개가 아니죠. 그래서 조금 줄여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평균 피처와 타겟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처를 담을 리스트 하나 만들어 주고요. DF의 칼럼에서 만약에 저희가 평균을 이제 끌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민이 있다면, 평균이란 말을 포함하고 있다면 피처 민에 넣어주겠습니다 하고요. 프린트 민 찍어주고요.
잘 들어온다 확인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타겟도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겟과의 관련성을 같이 확인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타겟 추가도 하겠습니다. 피규어 사이즈는 그래도 조금 크게 보는 게 좋으니까 사이즈 15x15 정도로 세팅해주고요. 히트맵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데이터 프레임은 피처 맵만 있는 것을, 아니 그 피처 맵만 있는 것을 사용할 것이고, 코릴레이션 확인할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노테이션 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관련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테이션 2로 넣어주고요. 타겟은 묶어줘야겠죠? 문자열이니까. 아, 이렇게 딱 들어왔습니다. 타겟과의 상관성이 보시면 검은 색깔로 갈수록 마이너스 쪽인데, 마이너스의 상관관계가 조금 보이는 것이 민 레디우스, 민 페리미터, 에이리아, 컨캐비리, 컨캡 포인트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자면, 뭔가 일단은 상관관계가 적은 것이 일단 민 텍스처 같은 게 좀 상관관계가 적어 보이죠? 완전 밝거나 완전 진할 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페리미터나 에이리어나 약간 비슷한 상관관계를 보이고요. 레디우스도 있고요. 컨캐비리와 컨캐비 포인트도 비슷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저희는 이제 스케터플롯의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볼 건데요.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점이 있는데 사실 점들이 좀 겹쳐 있죠. 그래서 저희는 페어플롯으로 한 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플롯은 이제 여러 피처의 타입값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저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만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봤던 것 중에서 세 개만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민 에이리어랑 그럼 최대한 연관성이 많은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랑 0.69짜리 요거는 너무 높아서 확인하지 않을 거고요. 0.69짜리인 컨케빌리, 컨케빌리와 컨케이브 포인트가 약간 비슷한데 좀 적은 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민 컨캐비리랑 연관관계가 너무 많이 겹쳐 보여서 스무스니스도 한번 끌고 와 보겠습니다. 한 3개 정도 가져오고, 타깃이죠 마지막은? 타깃을 가져와서 페어플럿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어플롯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슈는 언제나 타깃으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타깃에 대하여 그래프를 확인할 거니까요. 이렇게 찍어보시면 페어플롯이니까 3개에 대해서 타깃 값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3x3으로 9개가 한 번에 찍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요거 두 개 같은 게 되게 잘 나온 편이고요. 이 두 개 같은 거는 이제 연관관계가 그렇게 막 크진 않다. 얘 보시면은 면적 같은 경우는 되게 관련이 있는데 스무스니스가 좀 낮게 나오죠. 그래서 스무스니스가 그렇게 연관 그 타겟 값을 결정하는데 유효하진 않고요. 그래서 저희는 면적과 오목한 정도가 암을 예측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피그워커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그워커 라이브러리는 코딩 없이
태블릿처럼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한 번에 할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따라서 코드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이 GUI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쉽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캐글, 코랩 등에서 전처리된 데이터 프레임의 시각화를 한 번에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피그워커의 기초 사용법 및 실전 데이터셋 적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테스트했던 것에 이어서 피그워커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워커 설치법도 동일하고요. pip install pwork. 넣어주면 설치가 진행되고요. 설치가 다 되셨으면 버전 한번 찍어봐야겠죠? 그 전에 import 안 했으니까 import pwork sp 넣어주고 버전 찍어볼까요? 하면 0.1.10 버전으로 임포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UI를 분석하면 GWorker로 가져오겠습니다. PigWorker 가져오고요. 예, GUI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로 뭐 세팅해 줄게 없고요. 이런 식으로 GUI 화면이 나옵니다. 일단 축소를 해보면 사실 이렇게 약간 넓은 화면에서 작업할 수 있는데 설명을 해야 하니까 다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유형 파악을 먼저 할수 있는데요. 위에 상단에 탭 보시면은 데이터와 비주얼리제이션 두 가지 탭이 있죠. 데이터 탭으로 먼저 이동하시면 마치 캐글의 데이터 미리 보기처럼 한눈에 이렇게 데이터의 유형과 헤드를 찍은 것처럼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 헤드를 찍었을 때는 이렇게 0101만 나왔었는데 밑에 보시면 이제 0101다 골고루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시각화 파트입니다. 비주얼리제이션을 눌러주시면 여기서 이제 드래그 해가지고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드래그 앤 드롭 방식만 이제 할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X 데이터 넣어주시고 반지름 볼까요? 반지름 넣으면 이렇게 꺼주시고 이런 식으로 0, 1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반지름 말고 텍스처도 같이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텍스처도 밑에 이렇게 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진행해 볼 것은 아까 위에서 찍었던 페어플로우 있잖아요. 이것을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바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X축으로 민그 평균 면적이랑 오목함이랑 스무스니스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죠. 이 순서대로 데이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일단 타겟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이즈 쪽으로 넣어야 될것 같고, 여기 그냥 끌고 와서 넣어주면 됩니다. 차례대로. 에이리어 추천이. 에이리어 넣어주고, 레디우스 없었고, 얘도 없었으니까, 컨키비티 넣어주고, X축이고, 그리고 스무스니스 넣어주고요. Y축은 순서대로 스무스니스 한번 넣어볼게요. 스무스니스 넣어주고 뭔가 또 나오기 시작했죠. 스무스니스 넣어주고 컨캐비티 넣어주고 에이리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리아를 그 아래로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찍어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저희는 조금 더 예쁜 모양으로 확인을 하고 싶기 때문에 쉐이프가 아니라 컬러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컬러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게 지금 GUI여서 옆에 이거를 끌 수가 없는데, 보시면은 이 min area랑 concavity랑 smoothness에 대하여 각각 비교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한눈에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찍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페어플롯을 금방 만들 수도 있고요. 다른 차트를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뉴 누르셔서 또 뭐 텍스처 한번 확인해 볼까요? 타깃에 대해서 넣어주시고 스캐터로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찍어 보시면 정상인 환자의 민 텍스처랑 암 환자의 텍스처 바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페리미터도 에러 말고 페리미터 평균도 넣어보시면 이렇게 페리미터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도 할수 있고요. 첫 번째 차트로 잠시 넘어와서 이렇게 트랜스포즈도 바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시면 XY 축이 바로 바뀌기 때문에 변경된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버튼 누르면 바로 이제 PNG나 다른 벡터 파일로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피그워커는 사실 그렇게 많이 설명드릴 건 없고요. 방금 전과 같이 이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을 이용하면 모든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C번에 비해서 손쉽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는 마무리입니다. 저희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C번과 피그워커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C번은 간편한 문법과 다양한 스타일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피그워커는 데이터 시각화를 GUI로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C번은 이제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데이터의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또한 C번은 간편한 문법과 다양한 스타일을 설정을 통해 그래프 작성의 복잡성을 줄이고 우리의 시각화 작업을 더욱 즐겁고 생산적으로 만듭니다. 또한 통계적 그래프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분포와 중심 경향성을 파악하고 범주형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에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그워커는 아직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진 않지만 간편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강력한 툴입니다. 코랩이나 캐글에서 GUI로 데이터를 쉽게 분석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데이터의 개요 혹은 상관관계를 확인할 때 사용하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